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약 12일이 지나서 올라온 글입니다. 오늘 새벽에 올라온 거예요. 당시 정성으로 달아주셨던 댓글들 보면서 잠시나마 위로가 됐습니다. 정말 감사했고요. 오늘은 긴 글이 될것 같아요. 그후 마음을 다잡고 상관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많이 궁금했던 것들 이것저것 정말 여러 가지로요. 그러나 정작 제가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은 다른 거 필요 없고 아마도 진심 가득한 사과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받은 대답은 정말 너무나 턱없이 짧은 다섯 글자. 죄송합니다. 이게 전부였어요. 그후 다시 보낸 문자엔 아무런 답장이 없었죠. 처음 외도를 알게 된 시점에 저는 두 사람이 수차례 관계를 가져온 사실을 남편에게 듣고 알게 됐지만 내 가정을 그리고 또그 여자의 가정을 지킬 수 있게 저 혼자 안고 수습하려고 했어요. 당시 그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끝까지 외도는 없었다며 계속된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그 남편분은 저한테 전화를 걸어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저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야. 다 참고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 뒤에 그 여자한테 통화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참고 있는지 알아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남편이 불쌍하고 또죄 없는 애들이 불쌍해서 그런 겁니다. 아니, 철부지 어린아이도 아니고 나이도 있는 사람이 게다가 아이들도 있는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죠. 정말 힘들었지만 정신줄을 놓지 않으려 노력을 했고 처음 외도를 알게 된그 시점에 상담을 했던 지인이 아우 덮을 거면 확실히 빨리 덮어 그게 나아 아니면 네 스스로만 더 힘들어져 라고 했었는데 저요 이 얘기 듣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덮으려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그 남편분은 하소연할 곳이 없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저한테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댔고 저도 그렇게 해서 역으로 그 집안 소식을 저절로 듣게 됐죠. 늘 지옥 같은 싸움이 생기는 그 상황으로 보였고요. 그러다가 자기 남편이 저한테 연락하는 걸 알게 된그 여자가 자꾸 연락하지 마. 아니, 그렇게 할 거면 나 말고 그 여자랑 살아.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이때는 저도 확 미쳐버렸죠.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다가 네 명이 다 같이 만날 생각이 있는지 물었고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제가 일 마치고 퇴근하던 중이었어요. 집에 도착을 하자마자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길지만 짧게 요약을 하자면 나는 지금 그집 사람들 만나러 갈 예정이다. 방금 통화했다. 그래도 너를 알아온 세월이 15년이나 되는데, 인간적으로 마지막일지도 모를 조언 하나를 하자면, 너는 그 남편분에게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최소 인간이다. 어떠냐? 지금 나랑 같이 갈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지만 말은 담담하게 했어요.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네 명이 다 같이 만났습니다. 당시 그 남편분은 엄청나게 흥분한 상태로 울분을 토했지만 마지막까지 완벽한 진실은 밝히지 못한 채 대화는 끝이 났어요. 그 여자가 끝까지 부정을 했거든요. 저도 모른다 했고. 그런데 카페 종료 시간이 되어 밖으로 나왔을 때그 여자가 우리 잠깐 저쪽에서 이야기 좀할수 있어요? 이러면서 저를 구석으로 안내를 했고 그때 그 여자가 나 앞으로 다시는 안 만날게요. 정말 미안해요. 이러면서 사과를 한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저는요, 참 바보였던 게 그때라도 그래 좋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봐라. 이런 의미로 근데 친정은 있어요? 아니 애들도 있고 나이도 있는 분이 왜 그랬어요? 내 얼굴 잘 봐요. 나도 그쪽 얼굴 똑바로 봤으니까 우리 앞으로 또볼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한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자기 친정까지 묻고 이 정도 말을 하면 이 사람 나이도 있고 또 아이들도 있고 부모도 있는데 정신 차리겠지. 그리고 설마 이렇게 얼굴까지 다 깠는데 또 그러진 않겠지. 내가 경고도 했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거겠지 했어요. 또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밥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죠. 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할지, 그럴 의사가 있는지, 그걸 물었고, 이후 최종적으로 같이 노력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그날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라도 한번 살아보려고 정신줄도 잡으려고 노력을 했죠. 뭐 중간중간 연락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카페 밖에서 했던 말을 내가 협박을 했다며 그런 말을 남편에게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네 마음은 어때? 이렇게 남편에게 물어봤다는 건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아무 숨김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중이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죠. 남편이 다 말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남편도 그 여자를 완전히 끊으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다 싶어가지고 쓴이가 좀 봐주고 있었나 봅니다. 일단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니까. 그랬는데 딱 2주가 더 흘렀을 때 토요일이었지요. 그날 저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침대에 누웠고 그렇게 잠시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이 저를 깨웠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또 만났답니다. 뭐야? 왜 이런 얘기를 지가 먼저 하지 싶었는데 그걸 또그 여자 남편에게 걸렸대요. 쓴이는 연락만 주고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오는 연락만. 그래서 그 남편분이 제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저를 바꿔달라 해가지고 그런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완전 개판 나버린 상황인 거죠. 저는 그렇게 잠을 자다 일어나 멍한 상태로 상황을 이해해보려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언제 만난 거야? 이거 정말 이상하다. 분명 만날 시간이 없었는데? 싶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둘다 토요일이 휴무인데, 출근한다고 구라치고 나가가지고 아침부터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낮에 모텔 들어가고,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1시쯤에 제가 카톡을 보내가지고 잠깐 대화도 했었고 또한 3시쯤에도 또 카톡을 주고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이 역시 알고 보니까 이 둘이 모텔에 같이 누워 있으면서 제 카톡 역시 같이 보고 있었고 그 와중에 이 여자는 제 남편의 카톡을 보면서 뭐야 자기 마누라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 이렇게 질투를 했대요. 그리고 바로 이때 저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병신 같지만 처음에 알게 됐을 때 이때는 나 혼자만 참아내면 나만 그걸 안고 가면 잘 이겨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허사였죠. 바로 그 여자한테 전화를 했고 이때 처음으로 개쌍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께도 전화를 했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다 말해줬습니다. 지금까지 모르는 척 거짓말하고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어요. 그후 급하게 원룸으로 이사를 했고 지금 이 작은 방에서 지내면서 괜찮아졌다가 망가졌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필 업무가 제일 바쁜 시즌이라 나 스스로를 챙기지도 못하고 또 울며 불며 통곡하던 우리 엄마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정신줄 한번 잡아보려고 병원도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사치인 것 같아가지고 더는 안 갔고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늘 다짐하면서도 이 마음이라는 게요. 진짜 미친년 널뛰듯 왔다 갔다 해요. 진짜 제대로 된 사과만 받았더라면, 다신 안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텐데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아무래도 제가 멍청하고 미친년인가 봅니다. 왜 남편 욕을 안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들어 보이던데요. 당연히 밉죠. 저도 사람인데 안 믿겠습니까? 죽여버리고 싶지. 그게 아니라면 제가 왜 이렇게 이혼을 하고 집을 나오겠나요? 다만 남편에게는 부족하게나마 뒤늦은 후회와 반성을 보았고 또 빌었나 봅니다. 근데 그 여자는 지금도 진짜 인성이 너무 바닥이라 화가 사그라들질 않는 거예요. 진짜 이 여자 바람을 떠나서 인성적인 부분이 정말 최악입니다. 그 여자 개인적인 부분이 있으니 다 말을 하긴 어렵지만 제가 그 남편분에게 들은 게 너무 많아요. 또 처음 걸렸을 때 제가 분명 정신 차리라고 네 아이들 부모님까지 떠올리게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지가 계속 연락하고 또 그러면서 남편에게 걸린 후에도 끝까지 뻔뻔하게 커피만 마셨어. 거짓말만 해대고 그런 뒤제 남편에게 아니 네 마누라한테 왜 모든 걸 말한 거야? 너 때문에 내 부모도 알게 된거 아니야? 이건 뭐야? 너는 알게 될 부모가 죽고 없다고 나 혼자 죽어봐라 이거냐? 이런 미친 소리를 했다는데 아니 어떻게 만나도 저런 인성을 가진 여자를 만날 수가 있는 걸까요?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저는 사실 두번다 몰랐었어요. 상대 남편분이 알게 되면서 처음에도 알게 됐고 두 번째도 그렇게 알게 된 거였죠. 초등신입니다. 차라리 끝까지 몰랐으면 이대로 모르게 몰랐으면 그냥 바보처럼 잘 살고 있었겠지 싶다가도 참 기분이 그래요. 원래 내년에 이사를 할 예정이었던 터라 한창 신경 쓸 것도 많고 했는데 이젠 이렇게 갑자기 저 혼자 모든 걸 준비해야 하고 또 혼자만 감당해야 할 지출도 많아졌고 사실 지금은 당장 이 작은 방에 처박혀 퇴근 후에 보내는 이 시간이 너무 서럽지 않게 그저 잘 흘러가기만 기도하고 있어요. 누군가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분이 있다면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냥 이 나라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의 고민 상담쯤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의 가정은 늘 안녕하시고 소소한 행복들만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글, 새벽 늦은 시간 긴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댓글 1번. 남편에게서는 뒤늦은 후회와 반성을 보았다고? 아니, 쓰니 지금 개그하세요? 후회하고 반성하는 사람이 그 상대를 또 만나가지고 모텔을 갑니까? 하긴 이 정도로 멍청하니까 남편한테 그런 취급을 받는 거야. 대대쓰니 님이 쓴 글은 참 뾰족하네요. 조금이나마 뒤늦은 후회와 반성을 보았다는 건 저와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부부 사이를 이래저래 정리를 하며 보였던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였어요. 제가 집을 나오기 전에 보였던 거. 부부 사이의 모든 대화와 일들을 글로 다쓸순 없기 때문에 그냥 저 정도로 적은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용서했다는 뜻이 아니고 개그 따위는 더더욱 아닙니다. 2번. 이건 저 여자가 쓴 일을 만만하게 봐서 그래요. 처음 들켰을 때그 자리에서 머리채를 확 뜯어버렸어야지. 자기도 그런 각오를 했는데 이렇게 그냥 조용히 넘어가주니까 기고만장한 거죠. 상관료 소송 꼭 하세요. 돈이라도 받아야 그나마 작은 위안이 됩니다. 이대로 넘어가 버리면 님 상관료 때문에 화병나 죽어요. 네, 됐으니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멍청해서 그랬나 봐요. 근데 제가 그 여자한테 그러지 않았던 건그 여자만의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 여자 혼자만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닌데 여자만 잡아 쫓아가지고 뭐 하겠나 싶었고 또 그리고 그때는 모든 걸 제가 다 덮을 생각이었던 터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간료 소송 이건 당연히 할 겁니다. 물론 그 외에 모든 것들 그냥 안 지나갈 거고요. 하나하나 다 복수할 거예요. 다만 마지막으로 사과만큼은 진심된 사과 이건 꼭 받고 싶었던 거죠. 앞으로 해나갈 일들에 그 자녀들도 조금은 피해가 갈것 같고요. 자기 엄마 때문에 해서 뭐 비록 실패는 했지만 마지막으로 속 시원히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화병 나지 않게 하고 싶었던 거다 하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3번 상관녀한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상관녀 소장입니다. 상간료 소송 진행할 때 남편 통장 지급정지 거세요. 그리고 재산 가압류도 걸어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간혹 유책 배우자가 상간자의 위자료를 대신 주는 거지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할 때 그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4번. 제정신인 여자면 쓴이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다시는 안 했겠죠. 님이 이렇게 물렁하게 나오니까 만만해 보여서 계속 만나고 전화하고 뻔뻔하게 나온 거라고. 이제라도 마음 독하게 먹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님은 그 누구보다 행복해야 할 사람이거든요. 제말 아시겠죠? 혹시 님은 천사이신가요? 말씀이 너무 따뜻해서 순간 눈물 날 뻔했습니다. 네,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할게요. 아니, 꼭 행복해지겠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해요. 5번. 아니, 집에 당장 들어가서 남편한테 네가 나가라 하세요. 왜 피해자가 집을 나가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쓴이가 뭘 하고 싶은지 정확히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죠. 바람 피우는 남편 참으며 살지 아니면 이혼할지 이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편 바람 이거 절대 못 참아요. 이것도 중독이거든요. 자기 배우자를 속이는 데서 오는 스릴을 느끼는 거라 이거 절대 못 고칩니다. 더군다나 다 들키고 죽어도 안 만나겠다 했는데 또 만나는 거 보면 약속 같은 거? 이거는 그냥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말일 게 확실하다 이거예요. 믿을 놈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6번.
알았으니까 당장 상간료 소송부터 하세요. 거기요! 야, 그러네. 분류를 떠나서 인성이 완전 개차반이네. 야, 니는 부모가 죽어가지고 충격받을 부모가 없으니까 내 부모한테 알려서 나만 죽어라 이거냐. 야, 이런 무슨 말, 이런 말이. 아무튼 지금 이거 만들면서 본 건데 후기가 또 하나 올라왔네요. 이것도 제가 조금 이따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